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이 시각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타파는 도로 침수와 가로수 쓰레짐 등 100건이 넘는 피해를 남겼고 천여 가구에 정전 피해도 입혔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곡성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유리창이 폭탄을 맞은 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철골 구조물도 함께 떨어지면서 체육관 시설 일부도 함께 파손됐습니다. 곡성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채광유리가 파손된 시각은 오후 3시쯤. 배드민턴 축제에 참가한 동호인 54살 연모 씨 등 4명이 파손된 유리에 맞아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곡성에는 태풍 타파가 동반한 시속 51k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상류에 있잖아요. 흥미대로 여기에 바람이 순식간에 막하다 목포의 한 교회 4층 외벽에서는 벽돌이 뭉텅이로 떨어져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떨어진 벽돌에 60대 여성이 머리 등을 맞아 중상을 입었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도 파손됐습니다. 완도 사우도에서는 무너진 담벼락에 70대 여성이 깔려 긴급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담양 금성면에서는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전선을 건드려 6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등 광주 전남에서 12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 곳곳에 100에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태풍 타파로 인한 15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태풍 피해가 잇따르면서 광주 전남 자치단체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며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시청 직원 등 37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인명피해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22개 시군구에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기상특보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근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범시도민 지원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식을 갖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오는 25일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공대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한전공대 마스터플랜과 함께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전 측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총회를 가진 뒤 교육부에 법인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올 연말 안에는 법인 설립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일본에 끌려간 강제징용자들이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기에 탔던 배가 우키시마호입니다. 그런데 일본 앞바다에서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강제징용자들을 수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최근 개봉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강제징용 조선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우키시마호가 일본 마에주루항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87살의 장영도 할아버지도 부모 형제들과 함께 우키시마호를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어머니와 누나 등 가족 3명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슬픔의 도를 넘으면 슬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뭐 저희 선친께서는 거의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 정신병자 비슷하게. 장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배에는 만여 명의 강제징용자가 조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대 8천여 명의 사람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550여 명의 사망자만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 등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덮기 위해 배에 폭탄을 실었다는 생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군의 기뢰에 의한 폭발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그 살아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적이 제일 컸겠죠. 자기들이 가해 행위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정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곤란할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진상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본 정부의 기만과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70년이 넘도록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키시마호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영화는 폭발 사건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입을 빌려 역사적 실체에 접근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일어난 역사를 몰랐다는 그 자체가 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역사의 실체를 한국인에게 많은 이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현재 오키시마호 폭발 사건의 생존자는 장영도 할아버지를 포함해 전국에 두 명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 진실 규명 하나 못하고 못한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일본 바다에 수장된 억울한 조선인들은 74년이 지난 지금도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대가 5.18 민중항쟁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 교정을 성지화하는 민주길 조성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남대는 5.18 발원지이자 사적 제1호인 정문에서 시작해 교내에 산재한 민주화운동 흔적과 기념공간을 연결하는 민주길 공사를 오는 11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5.18 40주년 기념일을 앞둔 내년 4월 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며 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부동산 회사와의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해 학생들의 등하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이 A종합개발 소유인 해당 통학로 부지를 포장하고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종합개발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 2016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1년 뒤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경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선정 결과 광주전남 지역은 전체의 4% 수준인 37억 원가량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전체의 72% 수준인 37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인프라와 예술인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된 때문인데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광주 전남에서 500명이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광주에서는 113명이, 전남에서는 455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남은 경기와 경북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징계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선거 예비 후보자의 출마 반대 성명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북구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월 이용섭 후보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시장선거 출마 반대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이 구축한 협조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10여 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를 적발해 23억 원가량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화 금융사기범 5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금융사기방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에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동안 17,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습니다. 전남도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까지 두 달 동안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